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선비들이 즐겨 그렸다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사군자 그려볼게요. 필요한 색. 검정 있어야죠. 네. 248, 208, 254, 202, 232. 요렇게 준비해 주세요. 와, 동양화를. 네. 자, 오늘은 선 연습도 하면서 동양화까지 배워보는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시간. 오호. 자, 빨리 하자. 자, 말이 많았다. 자, 검정색 드세요. 자, 먼저 매화. 248번 검정으로 매화. 매난국죽. 오늘은 4등분 느낌으로. 자, 먼저 매화는 나뭇가지니까 나뭇가지 느낌 자연스럽게 뽑으셔야 돼요. 툭툭툭툭 느낌이지만, 자,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두껍게 이렇게 해놔야 닿는 부분이 많아져서 두꺼운 선이 된다. 자, 툭툭. 오, 또 가늘게도 했다가 자연스럽게, 자, 요렇게 꺾어본다. 저는 요렇게 요 정도. 벌써 나뭇가지가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도록. 잔가지, 요런 옆에다가 또 다른 가지. 요 선들, 어우, 그냥 어색하지 않도록 툭툭. 나무니까요. 쭉 가면 안 되고요. 힘 조절이죠. 이때 힘 조절. 자, 여기서도. 자, 또 다른 가지. 작은 가지들 옆으로 툭툭. 쭉 자연스럽게 요 가지들 많이 그려주세요. 됐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있지 않아. 뒤쪽에 있는 가지까지 한번. 자, 또 여기 두껍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 갑니다. 건너뛰어야죠. 그렇지. 요렇게, 여기는 좀 짧다. 요거보단 짧게 가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나뭇가지들. 자, 좀 가는 선. 우리는 연습했잖아. 선 연습했잖아요. 자, 가는 선. 가는 선으로. 자, 요런데. 좋았어. 헉! 나뭇가지 느낌으로도 요렇게 멋스럽다. 자, 요런데 조금 더. 툭. 툭. 더 나무 느낌 나도록 툭툭 몇 군데. 요런 데 부러질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자, 요런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툭툭. 나뭇가지만으로 멋스러움이 느껴지도록. 자, 그 다음. 매화의 꽃. 208번. 네, 208. 동그라미 다섯 개예요. 꽃잎은 동그라미 다섯 개로. 자, 동글. 동글, 동글, 동그라미도 우리 연습했잖아요. 아우, 잘 그렸어. 예뻐, 예쁜 모양. 꼭 다섯 개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약간 옆모습은 타원으로 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타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밑에 있어서 안 보인다. 그래서 꽃잎 세 개만. 좋아. 그 다음에 이런 데는 하나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느낌. 골고루 자연스럽게 나의 매화꽃이 예뻐지도록. 자. 많이 많이 피워주세요. 동글동글. 자, 많이들 많이들 그리셨어요. 오!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지? 네, 좋아요. 자. 검정이 약간 묻어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동글동글이는 좀 예쁘게 그려본다. 이왕이면. 자, 그 다음에. 멋스럽게, 좀더 멋스럼 추가. 자, 떨어지는 꽃잎. 그렇죠. 자, 이렇게. 한두 개만 떨어뜨릴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떨어진다. 떨어지는 느낌. 좋다. 그 다음, 다시 검정. 248로 우리 꽃술. 요것도 어렵죠. 가는 선, 요 섬세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거의 이렇게 빈 공간이나 요런 데다가, 자, 하나, 둘, 세개 올려본다. 아우, 좀 두껍다. 가늘면 더 좋죠. 연습이니까. 아우, 힘들어요. 색연필로 하고 싶어요. 연습이니까. 자, 오일 파스텔로. 자, 해주시는 거다할 필요 없다. 꽃잎 다섯 개에서 뭐네 개짜리 정도만. 자, 요렇게 해준다. 자, 하나, 둘, 셋. 얇게, 얇게, 얇게. 가는 선, 가는 선, 가는 선으로. 그렇죠. 지금 요것도 가는 선잘안 나와서, 우울해하실 것 같아요. 자, 연습하셔야죠. 아, 꽃술 있고 없고 차이가 또 요런, 더 섬세함을 주네요. 네, 요것까지 연습 되었어요.
매화는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툭툭툭툭 연습, 동그라미 연습이었네요. 자, 난초가요. 난초,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져요. 선 차이가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나는 친다 그러는데, 자, 또, 탁탁 치죠. 자, 치는 순서도, 긋는 방법, 뭐, 순서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우리는 그냥 선 연습, 선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자, 기본선 그냥 여기서 하나 올려볼게요. 자, 쭉 힘준다. 속도감 좀 있다. 자, 쭉 뽑는다. 저 지금 살짝쿵 돌렸어요. 저기 닿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는, 뾰족하게 뽑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살짝쿵 돌려준다. 요거, 저 앞전 시간에 선 연습할 때 팁으로 알려드렸잖아요. 가늘게 뽑는 방법, 살짝쿵 돌린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휘는 선 한번 가봐요. 자, 여기서부터 갔다가, 뺀다. 그렇죠. 이거 날렵하게 약간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웨이브 리듬감. 그렇지. 이렇게. 좋아. 요런 거 한번 뽑아봤어요. 네. 그다음에 아주 가는 선? 가는 선으로 한번 뽑아볼까요? 지금 막 당황하셨죠? 막잘안 뽑아지고 이래서. 네. 그러면 뭐다? 선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더 하셔야죠. 네. 가는 선으로 쭉. 여기 너무 많이 갔나? 요 정도 좀더쭉 빼면 좋은데 그냥 요런 선들 가는 선 표현 너무 이쪽만 했다 그렇죠 이쪽도 해봐요 왼쪽도 자 여기서 쭉 그래요 쭉 빠져야 되는데 다시 좀 두껍게 가다가 하나 더 빼보면 그렇지 그다음에 약간 곡선 느낌 여기서 가다가 속도감 있게 뺀다 잘 됐다 요렇게 잘 되면 기분 좋아요. 과감하게 여기 한번 쳐 여기 한번 쳐. 도전. 자, 쭉 가다가 가늘게. 어머, 이건 뭐야? 미끄러지듯이. 멋지게 빼야 되는데 완전 미끄러진 느낌. 아니야. 다시 하나 더 해볼래? 자, 쭉 가다가 그렇지. 요렇게 빠지는 느낌. 요렇게 잘 빠지면 정말 기분 좋죠. 네. 자, 난초에도 꽃 있어요. 우리 여기 한 송이 요렇게 멋지게. 요거 아니야. 여기 꽃대. 가늘게. 가늘게 가늘게 좋아 요 정도 와주고요 가늘게 그 다음에 요 색깔 254 은은하게 이 색깔 254 준비했어요 자 꽃잎은 그냥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쭉 여기도 뽑는다 끝에를 요런 느낌으로 갈게요 자 하나는 살짝 밑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좋다 요렇게 요거 뭐요 정도 요렇게 느낌 난초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국화. 매는 국화 가야죠. 국화는 먼저 노랑을 드셔요. 네, 노랑. 2026. 꽃 먼저 표현할게요. 자, 꽃 그리는 방법. 자, 오늘은 정말 덩어리 이런 거는 없어. 그죠? 선으로 느낌을 다 표현하는 거니까 이 국화도 선으로만. 자, 일단은 근데 동그라미 이렇게 해줘요. 네. 동그라미 하고 색칠 먼저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렇게 삐져나가는 아이들 자 요렇게 툭툭 한 4개 정도 요 정도 그냥 나간다 툭툭 자연스럽게 다 똑같지 않게 나가고 옆으로도 이렇게 나가준다 이게 뭐야 국화 꽃잎 느낌 자 요쪽도 또 나가주고 그렇지 국화 느낌 난다 자 요쪽 밑에 밑으로 보이는 꽃잎들 있을 거예요 요렇게 받쳐요 자, 요런 식으로. 자, 먼저 그려놓는다. 검정을 하기 전에 먼저 노랑으로 색칠. 왜냐하면 검정 그린 다음에 색칠하면 예쁜 노랑색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랑으로 먼저. 자, 다시 검정으로. 자, 꽃잎 하나하나. 자, 느낌 내봐요. 자, 여기 맨 위에서부터 아니고 요 정도. 여기 점 찍어놓은 데서부터 먼저 청 꽃잎 요렇게. 아우, 좋다. 이거 뭐야? 가로 하는 것처럼 그렇지 요렇게 해주고 여기서 자 요런 식으로 뒤에 꽃잎 그렇죠 요렇게 여기는 더 앞쪽이니까 꽃잎 더 커진다 자 요렇게 자 가로 요런데 자 요렇게 그렇죠 여기 꽃잎 하나하나 살리고 이제 여기도 여기 하나 더 넣어준다 뭐 요런 식으로 짠오 나온다 국화 느낌 자
선의 방향 때문에 더 이렇게 국화가 오므러져 있는 느낌, 이렇게 국화 느낌이 잘 난다는 거. 자, 검정으로 꽃받침 해주면서 살포시 꽃대, 줄기 요 정도만 그릴게요. 일단 어렵죠? 네, 그럼요. 처음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하나 더 해봐요. 네, 똑같이 이 옆에 여기다 피우고. 아니야, 우리 지금 대나무 자리 너무 침범했는데. 대나무 자리 남겨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요쪽에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해봐요. 자, 요렇게 먼저 동그라미 그리고, 자, 요렇게 뒤쪽에 꽃잎이 보이도록, 자, 해준 다음에 옆에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오는 꽃잎들 먼저 툭툭. 여기 검정색, 이거 봐. 검정이 이렇게 무서워. 자, 대신대로 조심조심 난 여기까지만. 멀찌감치 그리는 방법도 있었네요. 네, 그 다음에 아직 피기 전 아이들. 그렇죠. 여기 몽우리. 자, 동그랗게. 요렇게 해준다. 됐다. 동그랗게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검정으로 선 중요하다. 선 방향. 자, 여기 꽁. 여기서부터 꽃. 입 시작. 자, 요렇게. 자, 이건 뭐야? 톡톡톡. 뒤에 꽃잎. 자, 여기 앞쪽에. 요렇게 해서 꽃잎을 더 그려주고. 자, 밑에 꽃잎. 여긴 두 개로. 갑자기 두 개가 되네요. 내 마음. 그럼요. 하다가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도 있다는 거. 됐다. 두 번째 국화. 여기 머리. 선의 방향 잘 보세요. 자, 선방향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어머 이거 동글동글. 그렇지, 요거야. 요렇게 선 느낌 때문에 이 아이가 되게 동그랗다 느낌이 난다. 자, 밑에 꽃받침 검정으로 툭툭. 자, 줄기 살포시 온다. 좋아요. 자, 다음은 잎사귀. 자, 잎사귀는 자 2-3-2로 갈게요. 네, 2-3-2로. 자, 요런 부분에. 자, 잎사귀 모양은 그냥 그리세요. 쭈르, 요렇게. 어우, 요 느낌인데, 또 요거 어려울 수 있다. 자, 여기도 이렇게 겹치는 데다가, 요렇게. 자, 요 느낌. 요런데도. 자, 툭툭. 자, 일단은 그려놓고 색칠. 그리고 바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좀 작은 나뭇잎들은 바로 요렇게 칠해주는 방법도. 요것도 그냥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냥 툭툭. 자,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그렸나? 자연스럽지 않네. 모양을 그래도 만들어가면서 예쁘게. 자, 그려놓은 것도 색칠해 주세요. 색칠 다 하셨어요? 좋아. 뭐, 끝에를 뭐, 정확하게 할 필요 없죠, 오늘은. 그렇죠. 네. 그 다음 중요한 거, 다시 또, 검정. 248로, 인맥. 요런 거 다 선 연습. 자, 여기서 가늘게 갔다가 힘 빼서 뽑는다. 오우, 아까 난초에서 이렇게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서, 인맥. 또, 요런 거 연습해 본다. 자, 인맥. 이렇게 툭툭. 자, 선 연습. 자, 요런데도 이렇게 검정으로 조금 더 툭툭 선. 요런 툭. 요런데도 국화. 요렇게 몇 군데만 더. 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갑자기 또 욕심. 아니야, 됐어. 뭐 아예 그냥 노랑 말고 아예 요 색으로 이렇게 몽우리 하나 해 주고 싶어서. 네. 요거 갑자기 요거. 네, 요렇게. 더 자연스럽다 느낌. 네, 그래.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보시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멋스럽게 계속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간다. 나의 그림 멋스럽게 만든다. 그거죠. 네. 국화까지 했네요. 대나무. 자, 이 죽도 또 어려워요. 다 어렵대. 쉬운 게 없대. 그럼요. 그래도 즐겁게 우리 즐겁게 연습 선 연습이니까. 자, 먼저 대나무는, 자, 대나무 요거 중요하죠, 줄기. 자, 먼저 쭉 와봐요. 쭉 왔다가 밑으로 힘 쭉 오면서 힘을 꽉 주는 거. 줄 때 와, 가로선으로 살포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마디마디. 다시 요번에 시작할 때는 마디마디 가로로 왔다 갔다 할게요. 조금만 왔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힘을 주면서, 다시 끝에 맺힌다. 다시 왔다 갔다 느낌. 요거 맺히는 거 또,
또 조금 띄어서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가서 또 매친다. 요거 다시 한번 두껍게도 해보고 자 한번 더 대나무 자요 느낌 자 하나 더 해봐요. 뒤쪽에다가 약간 휘나이들 여기서부터 와도 되죠. 그렇죠. 약간 흐리게 해도 돼요 이번에. 요 앞쪽에 있으니까 좀 진했다. 요번에 좀 흐리게 그냥 느낌. 그냥 툭툭툭. 좋아. 휘었다. 너무 뛰었다. 이런 너무 뛰었다. 뭐 요런 식으로. 두 번째 하니까 조금 수월한 거. 그런 것 같아요. 좀 하나 더 해볼까? 자, 이번엔 조금 더 가는 선으로도 그렇죠. 요렇게 쭉 연습. 자, 좋아. 뭐 요런 식으로. 그다음 가지가지 그렇죠. 요런 너무 벌어진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가면 되겠다. 뭐 요런 식으로 가지 여기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멋스럽게 자 위쪽도 가지 자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뒤쪽 좋아 좋아. 자 일단 요렇게 해준다. 대나무잎 그냥 검정으로 계속 가요. 대나무 잎은 한 4개 정도 그리면 되는데, 요것도 또 요거. 자, 먼저 그냥 요 왔다 갔다 처음에 좀 두꺼워야 되니까 하면서 끝에를 뺀다. 요거 두껍게 칠해주면서 끝에를 뺀다. 요것도, 자, 하면서 뺀다. 너무 어렵다. 좀 가는 것도 있고, 요런 느낌으로 대나무. 자, 요 너무 어려우시면 확실히 이렇게 그려서. 요렇게 그린 다음에 색칠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요렇게 그려서 먼저 그린 다음에 우리가 연습했잖아. 나뭇잎 연습한 것처럼 요렇게 그려주고 자, 먼저 그린 다음에 색칠할 때 끝부분을 쫙 빼준다. 요런 식으로 연습하셔도 돼요. 자, 근데 왔다 갔다 그냥 미끄림 없이 자, 요런 식으로 미끄림 없이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 자, 투. 자, 왔다 갔다 해주면서 끝에 살포시 뺀다. 두껍게 나온다. 괜찮다. 또 연습. 짠. 네 개, 세 개. 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 이렇게 나뭇잎. 짠. 더 뽑아보면서. 대나무까지. 와. 매남국죽 완성. 어떠셨어요?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많이 부족한 거죠. 네, 아직 자연스럽게 선 쓰기가 어렵다는 거. 그렇다면, 네, 조금 더 연습, 힘내서 선 연습 더 많이 하셔서, 한달 뒤, 아니면 석달 뒤, 나중에 지나서 한번 더 그려보세요. 내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수 있도록요. 자, 선 연습 많이 하시도록 힘나게 응원해 드릴게요. 힘내라 힘 파이팅 누리세요 사군자 감사합니다.